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인입니다. 오늘은 코브라 자세 시리즈를 배워서 우리 일자목과 목 디스크, 소화가 안 될 때 굽은 자세를 수정하고 요통을 예방하며 골반까지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몸을 풀고 합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마시며 가슴을 쭉 밀어주면서 고개 들어 천천히 바라봅니다. 내쉬며 등을 뒤로 쭉 밀어서 배꼽 바라보시고요. 다시 한번 마시며 고개 들어 천정 바라보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내쉬며 배꼽 바라보고 등을 뒤로 네, 바로 하셔서 자,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위를 짚고 오른손은 힙 뒤쪽 마루를 짚고 허리 세워줍니다. 비틀기 마시고 내쉬며 허리, 어깨, 고개를 돌려서 돌아볼 수 있는 만큼 호흡을 합니다. 바로 하셨다가 팔을 바꿔주면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짚고 허리 세우고 마시고 내쉬며 허리, 어깨, 고개를 돌려서 숨을 쉽니다. 천천히 바로 하셔서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대로 양손 마루 짚고 무릎은 모아서 붙여줍니다. 내 어깨에서 내려온 자리에 손이 닿도록 내리고 허리는 아래로 툭 내리고 자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며 힙이 오른쪽 마루 쪽으로 쿵 닿도록 오른쪽 어깨 넘어 바라보려고 번쩍 들어 올렸다가 자 다시 허리를 낮추고 마시고 내쉬며 왼쪽으로 쿵 내리고 돌아볼 수 있는 만큼 번쩍 들어 올렸다가 무릎을 살짝 벌려서 어깨 넓이가 되도록 손은 지금보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갑니다. 크게 원을 그려주면서 힙과 가슴으로 원을 그려주고 고개도 좌우로 내려가는 힙, 올라오는 힙을 바라보면서 전신을 풀어주는 고양이의 원 그리기입니다. 다시 반대쪽으로도 돌려주고 네, 바로 하시면서 팔을 한 걸음씩 안으로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서 턱과 가슴이 마루에 닿도록 자, 이때 잘 되시는 분은 그대로 계시고요. 턱과 가슴이 안 닿으시는 분은 앞쪽으로 살짝 더 내려서 닿도록 자, 그래도 힘드신 분은 다리 넓게 벌려서 턱과 가슴이 마루에 닿는 지점을 찾아서 턱과 가슴이 마루에 닿도록 지그시 눌러줍니다. 잘 되시는 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숨을 쉬고 있는 아랫배를 바라봅니다. 마실 때에는 배를 부풀리면서 내쉬며 배가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복식 호흡을 합니다.
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내쉬며 깊숙이 들어가고 마시며 배를 부풀리고 내쉬며 배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본인의 호흡에 따라서 반복합니다. 호흡을 세 차례 더 합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이렇게 마시고 길게 내쉬고 숨을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자 이제 다리를 뒤쪽으로 밀면서 자리에 엎드려서 팔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쉽니다. 남아있는 자극을 느껴봅니다. 힙거울이 좌로 흔들흔들. 다음은 반활 자세입니다. 턱이 마르게 나이고 두 다리 모아서 오른팔은 옆으로 수평이 되고 왼발을 들어서 발등을 잡고 마시며 들어올렸다가 내쉬며 뒤로 넘겨서 머리는 편하게 내려놓고 앞으로 굽은 어깨가 라운드 숄더를 풀어줍니다. 유지할 때는 배가 숨을 쉽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위쪽으로 좀 더 높이 들어 올렸다가 팽팽하게 팔과 다리 늘려주고 아래로 스르르 내려와서 내려놓고 팔과 다리 바꿔줍니다. 반대쪽으로 마시며 들어올리고 내쉬며 뒤로 넘겨서 늘어나고 있는 어깨 바라봅니다. 호흡을 하면서 배가 숨을 쉽니다. 자, 다시 자리 돌아오면서 위쪽으로 위로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스르르 불어서 팔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쉽니다. 힙거리 좌로 흔들흔들. 자, 다음은 오늘 배우실 코브라 시리즈인데요. 이 코브라 자세를 우리 손에 짚는 위치에 따라서 척추의 다른 부위를 자극하게 되시고요. 먼저 목에 있는 경추에서부터 우리 꼬리뼈까지 모두 마사지하듯이 만져주실 거예요. 팔을 길게 멀리 뻗으면서 두 다리 모아서 뒤꿈치도 모아줍니다. 꼭 붙이고 이마가 마르게 닿도록. 자, 이때 코브라 자세에서 일반적으로는 숨을 마시면서 들어올리시는데 우리는 수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쉬면서 올리실 거예요. 만약에 마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고개를 숙이고 숨을 마셔서 준비하고 내쉬며 머리부터 들어올리면서 고개를 들어올릴 수 있는 만큼 뒤꿈치를 꼭 붙여줍니다.
일자목과 목디스크를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아래로 스르르 내려가도록. 다시 한번 그대로 이렇게 마시고 내쉬며 머리부터 뒤꿈치 꼭 붙이고 아래로 스르르 내려오고 제 손을 잘 보세요. 이제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고 손가락 끝으로 마루를 찍고 한 뼘을 내려줍니다. 이때 내 손의 간격은 어깨 넓이가 되도록 마루를 찍고 두 발은 모으고 이마가 닿도록 마시고 내쉬며 머리부터 들어올리면서 팔이 쭉 펴지도록 자 이제 마루를 지그시 밀어주면서 고개 들어 천정 바라볼 수 있는 만큼 자, 앞으로 구근 자세를 수정하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계속해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가슴부터 가슴, 어깨, 고개를 내려주고 다시 그대로 마셔서 준비하고 내쉬면서 머리부터 들어올려서 발이 다 펴지도록 마루 지그시 밀어주면서 뒤꿈치도 꼭 붙이고 자, 소화가 잘 안 된다 싶으실 때 이렇게 해보시고요. 구분 자세도 수정해 줍니다. 계속 천정을 바라보면서 가슴부터 스르르 내려놓고 자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손을 보세요. 주먹을 쥐고 손가락 끝으로 찍고 한 뼘을 내려줍니다. 자 이제 두 다리는 살짝 벌려서 골반 넓이 정도로 벌리고 이마가 닿고 마시고 내쉬며 머리부터 들어올려서 팔이 다 펴지도록 자 이제 마루 지그시 밀어주면 허리 쪽이 시원해집니다. 요통이 있을 때에도 자 이 코브라 시리즈는 자가진단법이라고도 할 정도로 이 내가 손의 위치에 따라서 안 되는 동작이 있을 때 내 몸에 그곳에 이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계속해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윗배부터 가슴 어깨,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그대로 이렇게 마시고 내쉬며 머리부터 말아 올려서 양손으로 말아 지그시 밀어주고 바닥을 좀 더 밀어줄 때 자극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스르르 내려놓고 자 다음은 손을 손가락 한마디 정도 살짝 앞쪽으로 마루를 짚고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이 닿도록 우리 나비사제처럼 발바닥이 닿도록 놓습니다. 골반 쪽을 자극합니다. 이마가 마루에 닿고 자 이때 이렇게 발이 닿기 위해서 힙이 골반이 이렇게 떠 있으시면 안 되시고요. 발은 닿는 위치에서
골반은 땅에 닿아 있도록 놓아주시고요. 이마가 마루에 닿도록. 마셔서 준비하고 내쉬며 머리부터 들어올리면서 팔을 쭉 펴서 동작이 완성되면 발바닥을 점점 마루 쪽으로 눌러내려 봅니다. 뻐근하실 거예요. 자, 이때 발바닥을 누르기 위해서 골반이 뜨지 않습니다. 골반은 닿아 있고 발바닥만 눌러주고 발이 떠 있으셔도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슴부터 하나씩 내려놓고 그대로 숨들이마시고 내쉬며 머리부터 들어올려서 마루 지그시 밀어주면서 발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내립니다. 저도 처음 이 동작을 할 때는 발이 이만큼 많이 떠 있었는데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점 내려가게 됐어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수정이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천정을 바라보면서 스르르 내려놓고 자, 이제 다리 안쪽 많이 뻐근하실 텐데 다리를 잘 모아서 붙여줍니다. 무릎은 구부리고 양손은 내 이마 옆쪽을 짚고 조금 내려와서 이마가 닿고 마시고 내쉬며 머리부터 들어올려서 발을 쭉 펴고 발끝을 점점 머리 쪽으로 스르르 하나씩 내려놓고 숨을 마셔서 준비하고 내쉬며 머리부터 말아 올립니다. 발을 쭉 펴고 동작이 완성되면 발끝을 점점 머리 쪽으로 당겨주고 아래로 하나씩 내려놓고 팔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쉽니다. 우리 몸의 척추, 목 뒤에 있는 경추에서부터 꼬리뼈까지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내 몸에 남아있는 시원한 자극을 느껴봅니다. 입꼬리 좌로 흔들흔들. 자, 이제 두 다리 어깨 넓이, 양손은 가슴 곁을 잡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들어올려서 고개들을 천정 바라보고 힙을 번쩍 들어서 뒤꿈치로 쭉 꾹 눌러내립니다. 양손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와서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걸어가서 옆구리와 팔 안쪽까지 시원하게 늘려줍니다. 천천히 가로하시면서 정면으로 좀 더 팔을 멀리 뻗고 천천히 가로하시면서 두 다리 앞으로 쭉 뻗고
양손 무릎 위에 넣고 호흡 고릅니다. 마무리합니다. 머리뒤에 깍지 끼고 팔꿈치를 펴면서 고개 들어 천정 바라보고 내쉬며 고개만 숙였다가 바로 하셨다가 마시고 내쉬며 상체가 숙여지는 만큼 아래로 천천히 바로 하셨다가 팔을 높이 들어 올려서 좌우로 흔들어 보시고요. 양손 쭉 풀어서 손 등이 닿는 만큼 아래로 어깨의 긴장을 점점 풀어주면서 그대로 양손 머리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깨어나면서 나만의 꽃을 피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